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평화로운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빌리스카. 이곳에 화목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죠. 먼저 아버지 조슈아예요. 조슈아는 49살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엄마도 있었겠죠? 엄마 세라는 39살로 자녀 4명의 교육과 또 가사에 충실했었고요. 이 부부만 물론 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들의 자녀들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녀들의 사진을 살짝 보자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네, 마지막 막내 사진 좀 흐려서 제대로 나오지 못한데요. 첫째 아들은 11살의 허먼 아들이었고요. 둘째는 10살의 메리, 셋째는 7살의 아더, 그리고 넷째는 5살의 폴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동네에서 상당히 부유한 측에 속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좀 이렇게 악덕한 가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웃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도 베풀고 또 불우한 사람도 도우면서 사실 그들은 굉장히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12년 6월 9일이었어요. 이 온 가족이요. 이 이제 근처 그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참석을 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놀이도 하는 이런 아주 건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그쪽에 갔고 또 아이들은 거기에서 만난 또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었는데 이 교회에 가니까 평소에 이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12살의 레나와 그리고 8살의 이나라는 아이들인데 둘도 시스터예요. 자매인데 이 교회 이제 모임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애들하고 너무 잘 노니까 니들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하룻밤 자고 갈래? 라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 6명의 가족과 또 2명의 자매는 총 8명은 저녁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무엇이네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집이에요. 자, 이 집에서 뭐 가족들은 뭐 아이들 놀게 하고 부모님들은 잠자리를 준비하고 밤에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어 가족의 집이 상당히 조용했어요. 무엇이의 옆집에는 메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보통 이 무엇이네 집에 아침 7시가 되면 이 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마당도 쓸고 뭐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이 됐던 메리 씨가 무어 가족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집안에선 반응이 전혀 없어요. 문을 열어봤죠. 그런데 문도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는 무엇이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생이 와서 형! 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형도 크게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다행히 동생에게는 이 형의 집에 열쇠를 하나 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현관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집안에 들어갔어요. 집안은 더 고요합니다. 집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1층 손님방에서 이 12살 레나와 8살 이나의 시체를 침대에서 발견합니다. 자, 놀랐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 알렸고 동네에 있던 경찰이 바로 무어 가족의 집으로 와서 수색을 시작합니다. 경찰들이 집을 쫙 둘러봤는데 너무도 안타깝게 무어 가족 전체와 그리고 그의 집에 초대 된 이 두 명의 여자아이들까지 일가족 여섯 명과 이 두 명 모든 사람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 집에 경찰들이 와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먼저 이 살인에 사용된 무기는 아버지 조슈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끼였어요. 그리고 그 도끼는 두 여자아이가 자던 1층 손님방에서 발견됩니다. 살인 추정 시간은요, 새벽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 사이에 일어났다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범인은 가족들이 있고 나서 이 후에 침입을 한 거냐, 그 전에 침입한 거냐,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조사 결과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집에 숨어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증거로는 다락방에서 담배 두 개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 집에 먼저 침입을 해서 이 일가족 모두가 잠들 때까지 다락방에 숨어있었던 거죠. 그렇게 숨어있던 범인이 밤이 되고 집안에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이 잔다고 생각한 시점 이후부터 내려옵니다. 범인의 살인은 무어 부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는 무어 부부가 잠들고 있는 방에 가서 도끼로 부부의 머리를 내려 찍어서 살해합니다. 특히나 이 아버지 조슈아는요, 유난히 손상 정도가 상당히 심했다고 해요. 도끼로 이제 내리 찍었는데 너무도 심하게 내리 찍어서 이 도끼날로 머리를 가격당하다 보니까 눈이, 한쪽 눈이 없어지는 증상,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조슈아 다음으로는 엄마 사라가 도끼로 가격을 당했고요.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인은 아이들 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첫째 아들 허번, 그리고 둘째 캐더린, 셋째 아더, 그리고 폴까지 차례로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하죠. 수법은 굉장히 동일했어요. 계속 머리를 가격하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도끼 날로 내리 찍었다고 하는데, 다른 가족의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 도끼의 둔탁한 부분으로 아마 이제 내리쳐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부부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이 죽음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부부를 다시 도끼로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유유히 1층으로 내려옵니다. 피해자들 모두가 자는 도중에 살인을 당했지만 무어 가족의 집에 초대를 받고 온 손님 중에 언니 레나는 조금 달랐어요. 레나 같은 경우에는요, 유일하게 이 피해자들 가운데 저항을 한 흔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팔에 상처가 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사선 방향으로, 보통은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 방향은 일자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사선 방향으로 뒤통수를 뒤로 한 채, 하늘로 한 채 사망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녀는 일어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팔로 이렇게 막고 있다가 범인과의 그 몸싸움 후에 가격당하고 이제 누워있던 방향이 아니라 쓰러지는 방향으로 침대에서 사망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더 끔찍한 건 이 레나의 잠옷이 허리 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폭행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밖에 없었죠.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너무도 끔찍한 사건. 도대체 이 가족에게 이렇게 무슨가 증오를 갖고 이들을 죽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무언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물론 또 이들에게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용의선상에 올랐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두고 용의자를 찾던 와중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앤드류 소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앤드류는 사건 당일 아침 6시에 이 동네에 직업을 구하러 온 낯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면도가 깨끗이 되어 있었고요. 갈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이 도시에 직업을 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요. 위에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 바지는 거의 무릎까지 젖어 있었어요. 그가 말하길 나는 지난 일요일부터 이 도시에 와 있었고 어젯밤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난 이곳에 직업을 구하러 온 거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잖아요. 여기는 되게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고 하다 보니까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일단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알고 도망치게 돼요. 얼마 후에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고용하고 있던 그 고용주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를 신고하게 돼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보니 이 고용주가 이제 앤드류 소여가 새로 오고 나서 고용주의 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집더미를 이제 나르고 하는 과정 중에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어느 날 내가 무어 가족을 죽인 범인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고 있다고. 너 알려줄까? 그래서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떤 이제 그 냇가 같은 거 근처로 아들 데려가서 절로 도망갔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 아들이 가서 봤더니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이제 발자국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경찰이 이걸 토대로 해서 너가 범인이 아니냐라고 조사를 했지만 결국 앤드류는요 사건 당일에 이 아이오와의 다른 마을에서 불황자로 떠돌다가 경찰에 의해서 당신 이 도시에 있지 못합니다. 다른 도시로 가세요 하고 기차에 태워보낸 것이 확인이 되면서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하지만 용의자는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예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는 켈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켈리는 목사입니다. 그는 이 살인사건 전날 무어 가족이 참여했던 그 어린이 행사 기억나시죠? 그 행사에 그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행사가 끝나고 6월 10일 오전 5시쯤에 이 동네를 떠나게 되는데 그 시간대가 바로 무어 가족이 죽은 채 발견되기 몇 시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무어 가족이 죽고 새벽에 발견됐죠. 그리고 그 새벽에 그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오히려 이 켈리 목사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는 다른 도시에 있는데 직접 경찰관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의 친인척들한테 직접 편지를 써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용된 사립탐정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혹시 당신이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한테 자세히 알려달라고요.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사건 당일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도망가는 용의자도 본 것 같다고 주장해요. 그의 말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켈리 목사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여자들을 훔쳐보거나 또는 어린아이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한 일로 기소된 이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켈리 목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적에 신경쇠약의 문제로 좀 일반인과 다른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의 말이 정말 신빙성 있는 목격자로서의 증언인지 아니면 범인 당사자가 허구에 의해 지어낸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범인이라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사건 발생 2년 후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이 켈리가 비서로 직업을 구하러 왔던 여자에게 음란 편지를 써서 보낸 일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무어 가족의 일을 보고 있던 탐정들이 보니까 뭔가 이 사람 이 정신적으로도 지금 이상한 거가 어렸을 때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해서 더욱더 살인범으로 그를 의심하게 되죠. 3년 뒤에 결국 끈질긴 이 신문으로 인해서 그가 체포가 됩니다. 무어 가족의 살인범으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자백 또한 경찰들의 강압에 의해서 말하게 된 걸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두 번의 재판을 거치게 되지만 결국 무어 가족의 살인에 있어서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죠. 범인으로 판정되지 않아요.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용의자가 있어요. 윌리엄. 윌리엄은요, 연쇄살인범입니다. 무어 가족이 죽기 2년 전에 자신의 아내와 막 태어난 아이,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도끼로 살해한 이력이 있어요. 무어 가족의 살인사건 9개월 전에는 콜로라도에서 비슷한 도끼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 바로 4일 전에는 캔자스의 다른 도시에서 또 도끼 살인이 벌어져요. 이 도끼 살인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는 다 달랐어요. 하지만 충분히 기차로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거죠. 그럼 무엇보다도 살인수법이 굉장히 동일합니다. 특히나 9개월 전에 있었던 이 콜로라도 도끼살인사건은 이 무어가족 사건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살인사건에서는 범인이 현장에서 침대 이불보를 벗겨서 창문을 가려둬요. 뭐 혹시나 목격자가 자신이 살해하는 것을 볼까봐 두려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 무언의 살인사건에서는 범인이 그 옷까지, 특히 앞치마하고 여성 치마로 창문을 가려둡니다. 또한 이 두 사건 모두 범인이 도끼로 살해를 하고 나서 도끼날에 묻은 그 피를 닦아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피를 닦아내는 건 모든 범인들이 범행 도구에 묻은 피를 닦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닦아낸 흔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들의 머리를 이불 또는 베개로 덮어놔요. 살해 후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현상들인 거죠. 근데 그게 콜로라도 사건과 이 무어신의 가족 사건에서 둘 다 보인 거예요. 물론 이거 이외에 캔자스나 일리노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살인 수법이 보였어요. 다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결국 1916년에 윌리엄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 사건 당일, 그러니까 무엇이 가족이 살해되던 그 사건 당일 자신은 아이오와가 아닌 일리노이주 다른 도시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게 돼요. 결국 그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끔찍하게 한 가족이, 그리고 그 집에 놀러 갔던 아무런 죄 없는 두 여자아이까지 살해된 사건이에요. 수많은 용의자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죠. 하지만 다들 재판을 받고 결국 풀려났고, 이 사건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미스테리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이슈가 된 건 이 많은 용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이 집. 이 집은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곳이에요. 앞에 표지판이 보이실 거예요. 빌리스카 엑스 머더 하우스. 도시 이름 빌리스카, 도끼 살인집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워낙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사건이고, 또 100년이 지난 이후로도 계속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보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보수공사를 통해 보존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긴 관광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각종 귀신들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 방송국에서 뭐 흉가 체험이다 이런 걸로 전 세계에서 이곳을 방문하고 있고요. 귀신 들린 집에 이 이름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집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갔었는데요. 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린 이 많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입장료를 내면 투어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숙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숙박을 하다가 이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가족들, 그리고 두 명의 여자아이까지 만날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있어요. 뭐 굉장히 100년 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인데, 현대사회에선 이걸 또 다른 또 하나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곳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흉가가 되었습니다.